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비대면으로 인사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단계별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 백신을 통해서 1, 2차 백신 접종을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1차 백신 접종 못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편한 증명서를 찾아서 손쉽게 이용하셨으면 해요. 자, 그럼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종이 증명서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발급은 예방접종 현장이나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증명서입니다. 쿠브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신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앱을 실행하신 후에 QR코드 화면으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인증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방접종 스티커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추석 기간에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1차 접종만 한 경우나 미접종자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